대구에서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활동 방식이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천지의 극성적인 포교 활동입니다. 신천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양한 위장 포교, 즉 설문조사라든가 뭐 심리 테스트 등등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신천지 내부에서 초동 대응을 할 때 출석을 하지 말고 2인 1조로 활동하라, 즉 이 얘기는 포교를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구 동성로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는 뜻이 되죠. 격리가 아니라 포교가 이루어진 상황,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신천지의 보금방과 센터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언론에 알려진 대구교회, 사실 뭐 교회는 아닌데 다대우 지파의 본부죠. 여기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단위의 소그룹 모임은 보금방이라 부르고 신천지 신도로 입교하기 전에 수십 명씩 모이는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는데요. 즉, 다대오 지파 건물만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센터나 보금방이 정말 많이 있고요. 다들 위장으로 숨겨져 있어서 신천지가 위치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죠. 셋째, 신천지의 교회 침투 문제입니다. 신천지 포교법 중 하나가 교회로 침투하는 것, 그래서 정통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교회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죠. 추수꾼이 다녀가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구 지역의 다수의 교회, 아니 거의 모든 교회가 추수꾼의 활동처입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정부가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대오 지파만 폐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